작게 501호가 무너졌습니다. 작전계획 501호란 유사시 해병대의 상륙전을 시작으로 한 우리군의 선제타격, 즉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군사 작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계획이 폐기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 해병대의 전투결이 변화 때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의 사상자는 2,500명, 전사자는 500명이나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상륙작전은 너무도 많은 물자와 인명피해가 수반되기에 미래전에서는 더는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의 변화는 대한민국 해병대 진화의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미 해병대와 함께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이 과거 우리 해병대의 교리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단독으로 작전 수행 가능한 해병대를 목표로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계획이 중심엔 아이언마린 전투실험대대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군은 또다시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우리군 모두 더는 대규모 상륙작전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륙작전이란 해상에서 육상으로 기동하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빠른 기동과 우세한 화력, 사전에 철저하고 비밀리에 수행한 정보전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어버려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전쟁의 양상마저 바꾼 성공의 이면엔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륙작전 자체가 적의 방어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군사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상륙작전 때 미군은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이오지마 상륙작전 때는 3만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실감한 미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 번도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전에서 펼치지 않았는데요. 해상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거점 확보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상륙작전의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현재 이러한 인적 피해를 감수하고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국가는 인명을 총탄처럼 소모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의 변화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진화를 가져왔는데요. 해병대는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소부대 단위 위주 군산작전이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해 미래 군구조 혁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해병대 1사단 연병장에서 전투실험대대 아이언마린 대대 출범식을 거행했습니다. 해병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병 최초의 전투실험대대 아이언마린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해병대 상륙작전에 사단과 여단급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것과 달리 소부대 단위 분산작전이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부대라고 합니다. 즉 아이언마린 부대는 독자적인 상륙작전이 가능한 대대급 부대란 것이 해병대 측의 설명인데요. 이들은 아이언마린이란 이름처럼 강철처럼 단단하고 첨단과학 기술을 통해 더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부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첫 전투 실험대대인 아이언마린 대대는 다기능 관측경, 드론 등의 첨단 장비를 통합 운용해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켰고 K-808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등을 활용해 육상과 해상에서의 기동성을 한층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아이언마린 전투실험대대를 독자적인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효율성이 높은 부대 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언마린은 2025년까지는 대대급 상륙단으로 운영되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여단급 상륙단의 전투 실험 부대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전술의 뜻 이 모든 대한민국 해병대의 진화는 미 해병대의 전투교리 변화가 시발점이었습니다. 1775년에 창설된 미 해병대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상륙정을 타고 해안에 상륙해 적을 섬멸하는 상륙작전을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대응하는 원정작전을 주로 수행하는데요.
미 해병대의 독특한 특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교리와 전술을 혁신해왔습니다. 이제 미 해병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상륙돌격 부대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을 가지고 싸우는 첨단 부대이며 상륙정을 동원하는 돌격상륙작전 대신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적해안 후방에 침투하는 강습상륙작전으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가 한미연합훈련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 해안상륙은 한국 해병대에 맡기고 미 해병대는 헬기를 이용해 해안에 침투하곤 했습니다. 해병대는 1차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지상군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팔루자 전투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가전을 펼치곤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장 환경과 주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쟁 상대는 탈레반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전투교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미 해병대의 변신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과의 충돌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 해병대는 총병력 규모를 18만 9천 명에서 17만 명으로 1만 9천여 명 감축한다고 하는데요. 주된 감축 대상은 해병대 내 지상군 분야입니다. 보병대대는 24개에서 21개, 포병대대는 21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해병대 내 에이브럼스 전차대대를 없앤다는 점입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늘 전차를 가진 해병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는데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과의 가상전에서 지상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또한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다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 드론과 무인수상함, 무인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무인함대, 일명 유령함대를 구성,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함대 구성을 마치고 2025년부터는 현장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항모 중심의 미국 해상전력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함대를 위협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기 위해 해병대를 중심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무장한 소규모 부대 편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사시 중국군을 타격하고 다음 목표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전술로 삼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드론으로 중국 레이더 및 방공망을 교란하고 중국 함정과 미사일들을 파괴해 중국의 무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 해군은 2024년까지 총 10척의 대형 무인 수상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에코보이저로 불리는 초대형 무인잠수정도 배치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기뢰제거 임무까지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결국 드라마틱한 미 해병대의 변신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숙제로 던져졌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될 병력은 미 해병대였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3해병원정군은 한국 해병대와 긴밀하게 연결, 작전을 공유해왔는데요. 미 해병대의 개편과 교리 변화로 우리 해병대는 더 이상 한미연합 상륙작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는 기존의 대규모 상륙돌격 작전이 불가능해졌다면 단독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키우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2개 사단, 2개 여단 약 3만의 병력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해병은 육군과는 다르게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또한 국군조직법에도 해병대 자체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라고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륙돌격작전 감행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 문제에 대해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적자원을 제외한 첨단 무기의 도입으로 인명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상륙기동헬기뿐만 아니라 상륙공격헬기, 경항공무함 확보와 더불어 신형 상륙함 공기부양정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륙지역 조기 확보를 위한 내륙중심 기동용 전력,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 사업과 차륜형 장갑차, 무인경전 2차량, 통로 개척용 KAAV, 전술 교량 차량 2 확보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상륙 초기 상륙군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상륙형 120mm 박격포 체계와 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서북도서용 무인기와 사단정찰용 무인기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군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대형함정을 필요로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이라는 특정 지역의 상륙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연근의 상륙작전용으로 공기부양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군 역시 이 부분까지 고려 벤치마킹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그늘에 가려져 지역방어부대란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군의 경우 해외 파병 시 해병대가 그 선봉을 맡아왔지만 대한민국에선 포항의 해병1사단을 제외한 대부분 해병대가 지역을 방어하는 붙박이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해병6교단은 백령도를 방어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해병2사단은 김포반도 등 서울 서부 지역을 방어하는 사실상 지상군 역할을 수행해왔는데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몇 척의 상륙지원함으로는 한국해병대 단독 상륙작전이 어려워 스스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륙돌격작전이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수반하는 위험한 작전이라고 해도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륙작전이 아니더라도 국가전략기동부대가 되려면 특정 지역 방어부대가 되어선 안 될 텐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번에 창설된 해병대 내 전투 실험대대 아이언마린 역시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규모 상륙작전이 어렵다면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소수정 해병력으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병대는 첨단 무기의 조합과 획기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 작전을 선도하는 선봉군으로서 역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상륙작전은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작전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변 지역에 상륙하여 적의 영토에 대한 공격 또는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인 상륙작전은 대규모 전투부대와 장비를 적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적의 방어체계, 지형, 날씨 조건, 해상교통로 등을 전부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적의 방어시설, 지형, 상륙 후의 작전 목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륙에 성공하게 된다면 목표 지역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후속 군사력을 상륙시키는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상륙작전은 더 큰 본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거점 마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의 후방이나 보급 거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후퇴 또는 공격을 방해하거나 보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륙한 부대가 내륙으로 전진하여 적의 방어를 돌파하거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륙작전은 적에게 예기치 못한 전략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적이 뒤통수에서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양공을 받게 된 적의 본대는 본래의 방어 계획을 수정하고 병력을 분배해 주공과 상륙군을 모두 방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방어선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후방에서 튀어나온 상륙군은 적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동반되는 빠른 진격은 적지휘관의 결정력을 떨어뜨립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도 불리한 전황을 뒤집는 조커로 사용되었는데요. 당장 대한민국조차도 유사시 개정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이 원산과 함흥에서 상륙작전을 펼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작게 501호입니다. 원산과 함흥은 북한의 중요한 도시 및 해안 지역으로 전쟁 시에 북한의 방어와 군사적 능력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을 점령하면 우리 군이 적의 허리를 끊고 해로와 증원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인 제7군단이 망치라면 원산과 함흥에 상륙한 해병대 제1사단은 모르인 셈인데요. 더군다나 두 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원산은 북한 해군 제1전대가 주둔 중인 곳으로 이곳을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동해함대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북한은 서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완전히 이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전력의 절반을 항구에 묶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산과 함흥의 점령은 적에게 전략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허리가 끊기지 않으려면 북한 수뇌부는 원산과 함흥으로 적지 않은 병력을 이동시킬 테고 자연스레 북진을 방해하는 방어선도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륙작전은 초하이리스크, 초하이리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상륙 작전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텐데요. 이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심이 짧고 오랜 휴전으로 방어선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북진 돌파에 적지 않은 화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방어선을 뚫어낼 수 없다거나 때려 우리 군이 전투력에서 밀린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중국의 참전입니다. 북한의 화력을 많이 소모할수록 10중8구 전쟁은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효율 문제를 생각해도 원산 상륙 작전과 함흥 상륙 작전 성공은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초수평선 상륙 작전입니다. 초수평선 상륙 작전이 등장하기 전 상륙 작전은 매우 단시간에 벌어지는 대규모 소모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인천 상륙 작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우 상륙개시 당일에만 연합군 측에서 최소 1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독일 측에서도 4천에서 9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만든 세기의 작전이었지만 정작 상륙작전 당일의 피해 규모는 연합군이 더 컸던 것입니다. 상륙작전은 기본적으로 공세작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모를 동반합니다. 그나마 인천 상륙작전의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에서만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135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대명제 속에서 최대한 병력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작전 개념인데요.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동원해 상륙지점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동시에 기동헬기, 우리군의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마린온을 투입해 천병을 해안선 후방에 투입하고 상륙거점을 마련합니다. 이후 안전이 확보된 조건에서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안으로 상륙시키는 게 바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인데요. 우리군에서 항공모함이나 해상공격헬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도 공중전력이 많을수록 상륙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경우 해상상륙전력보다 공중상륙전력의 비율을 두 배 더 많이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해병대는 F-35B만 80대 이상을 보유하고 각종 함재기만 40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항상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시 우리 편이었을 때 가장 든든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던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최근 중국 해군육전대의 급격한 확장에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당초 1만 명을 넘지 못했던 중국 육전대는 2017년 이후 4만 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중국은 최대 10만 명까지 육전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2만 9천 명 선인 대한민국 해병대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 차이를 떠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위협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산둥반도의 육군 제26집단군 제77여단 칭다오 해양방어연대를 육전대 제5여단과 제6여단으로 재편해 북부정구로 배치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즉시 한반도로 투입될 상륙전력들인데요. 이른바 역상륙작전입니다. 역상륙작전은 적상륙군이 점령한 해안이나 항만의 역으로 상륙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인데요. 상륙작전은 필연적으로 보급거점의 역할도 겸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전방보다 방어선이 얇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꼭 역상륙작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토 자체가 상륙작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상륙 위험에 대응하려면 부족한 병력 규모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데요. 미국은 이를 위해 포스 디자인 2030을 통해 새로운 전략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더 강력한 해병대를 추구하면서도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려 감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가장 처음한 일은 상륙작전과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춘 기존 부대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확장 개념을 거꾸로 뒤집은 수준인데요. 미국이 깨달은 건 상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이마스가 포함된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 부대를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기존의 상륙작전이 돌파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새로운 상륙작전은 원거리 공격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덕에 기존 상륙작전이 상륙이 가능할 정도로 방어가 취약한 곳에 한정적으로 가능했다면 이제는 어디든 원하는 곳에 상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적외방어가 강력해서 상륙이 어렵다면 적외방어를 약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인전력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미해병대가 개발 중인 소형 무인 보급선의 경우 스스로 항구에 접안하고 보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항로를 이용해 섬에 고립된 해병대나 전방부대에도 무제한으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항해 남중국해의 수많은 섬을 효율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역상륙작전의 위험 속에서도 인명손실 위험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스피어헤드급 원전고속수송함을 무인으로 운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인데요. 함정의 규모는 1,500톤 규모로 작지만 해병대 한 개 대대가 탑승할 수 있고 시속 65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구축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게다가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항구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미해병대의 새로운 상륙작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분화, 신속화 그리고 상시화입니다. 이제 미해병대의 상륙작전은 과거처럼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고 대대급으로 움직이며 덕분에 적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기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인화 전력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방어를 위한 대함미사일 시스템조차 무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명 해병대 원정선박 차단 시스템 네메시스입니다. JLTV에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네메시스는 아예 운전석조차 없이 리모컨으로 차량을 조종하거나 병사를 자동으로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는 무려 185km에 달하는데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함미사일은 적의 상륙작전을 근본부터 차단합니다. 역상륙작전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낌새만 보여도 아군 상륙군이 병력을 이동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상륙작전이 모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분화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무인화 전력을 이용해 24시간 해안을 감시하는 상륙군은 아무리 병력을 많이 동원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요. 대한민국 또한 전략 거점을 점령한다는 이유로 소모전을 감내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상륙작전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전장은 얼마나 똑똑하게 싸우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